대학생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받은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우나 리조트 사고로 가장 큰 책임을 진 곳은 리조트 대표도 코롬 건설도 아닌 하청업체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새마을운동 종아회가 정작 자신이 보유한 상가에서는 갑질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을 위한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면 정부도 언론도 모두 흥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고가 제대로 마무리됐는지 신경 쓰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런 사고의 현장을 찾아가 끝까지 취재해 전달하겠습니다. 뉴스타파의 끝까지 간다. 첫 번째 사건은 1년 전 대학생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와중에 건물이 붕괴돼 무려 10명이 숨진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입니다. 사고 이후 관할 관청이나 리조트 운영업체는 어떤 책임을 졌을까요? 뉴스타파 취재 결과 계획에도 없던 불법 체육관을 허가해준 경주시청은 사고 이후 사실상 단 한 명의 공무원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홍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 장연우 씨는 올해 병상에서 22살이 됐습니다. 재수까지의 합격한 대학이었지만 지난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이후 학교가 아닌 병원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놀지도 않고 공부하면서 대학교 가서 이제 재밌게 지내보자고 그렇게 OT 갔었는데 제가 솔직히 이런 사고 당한 게 진짜 내가 차라리 잘못해서 이런 사고 당한 거면 차라리 덜 억울할 텐데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장 씨는 지금까지 28차례나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도 큰 수술이 여러 번 남아있습니다. 힘든 수술을 견뎌낸다고 해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때 정신 잃었을 때 타고 났을 때 정신 잃었을 때 편하게 잠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이렇게 살았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애들처럼 원상복구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지금 너무 많이 들고 너무 막막해요 지금. 사고 후 1년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 이제 처음에 사고 나서 막 방송에만 사고 당시만 이렇게 막 반짝해갖고 정부든 그런 기관들이 막 이렇게 다 해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어떤 기관에서도 전혀 연락이 없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섭섭해요, 사실은. 사고 직후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다짐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인허가 과정부터 시공 안전관리까지 총체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누가 어떤 책임을 졌을까? 이곳이 지난해 붕괴된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총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리조트 체육관은 건축 허가부터 준공 허가까지 모두 경주시청 관리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사고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당초 코오롱 측에는 마우나 리조트 조성 계획서에는 골프장과 콘도만 있었습니다. 체육관을 지으려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는 무슨 건물 무슨 건물 하라고 다 지정이 되기 때문에 섣불리 그게 용도 변경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코오롱 측은 용도 변경 신청 대신 경주시청에서 관련 계획서를 받아 서류를 바꿔치기 합니다. 체육관이 원래 리조트 조성계획에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겁니다. 담당 공무원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 공무원이 뭐 그래도 믿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그대로 서류를 줬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전혀 몰랐다고 봐야죠. 코오롱 측은 바꿔치기한 서류를 근거로 건축과에 체육관 건축허가 신청서를 냅니다. 원래부터 없던 체육관 하나가 새로 생겼지만 건축과는 허가를 내줍니다. 여기서도 공무원은 몰랐다고 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시죠. 그 수술을 조사했다고 누가 판단하겠습니다. 없던 시설 하나를 새로 넣는데 몰라요, 그거를? 그거 의외합니까? 기자님 알 수 있겠는겨? 수대장 되는 서류를 중간에 한 장 살짝 하게 끼워가 표시를 건져놨는 걸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준공 허가 단계에서도 경주시청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건축법상 현장조사는 감리사 등에 대행하도록 돼 있어 서류상 하자만 없으면 준공 허가를 내준다는 겁니다. 부실시공사라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중간에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는 모든 의무를 우리가 그냥 대행한다 했잖아요. 이처럼 불법 체육관이 버젓이 지어졌지만 주무부서 공무원들은 아무도 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입수한 경찰 내사 문건에 따르면 코오롱 측은 문서 위조 전에 이미 경주시청과 체육관 건축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해당 리조트 측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기 전에 이미 체육관 공사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유를 모를 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 자체는 아직 기억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 죄송합니다.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로 10명이 숨지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지만 경주시청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코오롱 측에 서류를 건넨 말단 공무원 단 한 명입니다. 징계 종류도 불문 경고. 불문 경고는 경고 자체를 불문에 붙이는 것으로 인사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사실상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은 겁니다. 면책처분을 의결했다가 그 감경조항을 이제 다시 적용을 해갖고 그 불문 경고로 최종적으로 의결을 했는 상황입니다. 불문에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개인 신분상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로 따지자면 징계에서 이제 빠져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분은 뭐 이렇게 징계를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예, 지금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법규의 명백한 위반만이 그 책임의 대상은 아닌 거죠. 징계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관리 위반이나 감독 의무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자마자 결국 정부는 또 행정부는 이 부분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대형 참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된 경주시청은 사고 1년이 지난 지금 자화자찬을 늘어놓기에 바쁩니다. 우리 시가 그 시장님이 사고 나자마자 5분 만에 또 도착하시고 각 국장님이 병을 하나씩 맡았어요. 각 국의 건물들이 가서 그 가슴 아픈 걸 우리 건물들이 이제 독해하고 또 코로 그 회사가 또 달려들어가지고 또 수습을 또 대책을 내놓고 그래서 세월을 같이 저렇게 했으면 뭐 이거는 뭐 빨리 해야겠네요. 뉴스타파 홍예진입니다. 공무원들은 미꾸라지처럼 책임을 피해갔는데요. 업체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모두 13명입니다. 그런데 최고 실형을 받은 사람은 코롱의 계열사인 마우나 리조트 측이 아닌 하청업체 대표였습니다. 리조트 대표와 체육관 건설을 지휘한 코오롱 건설 측은
모두 사법 처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들은 붕괴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고 공사를 진행한 하청업체의 책임이라는 건데 문제가 많은 판단입니다. 김경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마우나 리조트 참사 경찰 내사 문건입니다. 호롱건설 직원이 리조트 체육관 신축과 관련해 상부에 보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체육관 착공에 들어가기 전인 2009년 4월 호롱건설 박모 차장은 공사기간이 촉박해 PEB공법, 즉 조립식 건축물로 설계하겠다고 보고합니다. 경주시와 사전에 체육관 허가를 협의한다면서도 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착공하는 문제까지 논의했습니다. 실제로 호롱건설 측은 이 회의 내용대로 건축 허가를 받기 전 체육관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후에는 공사가 긴급해 검증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나옵니다. 호롱건설은 왜 이렇게 공사를 서둘렀을까?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이 최종적으로 준공 허가를 받은 건 2009년 9월. 그런데 철골 하청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공사 완료 시점이 그보다 두 달 앞선 7월 20일로 돼 있습니다. 경찰 내사 기록을 보면 리조트 측은 준공도 되기 이전인 2009년 7월 2,000명 이상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통령기 전국 태권도 대회 합숙 훈련을 유치한 정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리조트 측이 태권도 대회 훈련 유치를 위해 위력에 이를 정도로 하청업체를 독촉하며 공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합니다. 단체 손님 유치를 위해 공사를 서둘렀다는 겁니다. 할 때부터 이 공사는 급하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다. 공사 금액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체제로 안 무너질 만큼 해다워.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진행한 겁니다. 하지만 코롱은 행사를 개최할 계획은 있었지만 실제로 준공 이전의 체육관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준공 이후에는 용도에 맞지 않게 건물을 불법 사용했습니다. 소방법상 262명만 들어가야 하는 체육관을 지어놓고 500명, 1000명씩 수용하는 문화집회시설로 사용한 겁니다. 사람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문화집회시설은 체육시설보다 안전기준이 엄격합니다. 리조트 측은 부산외대 행사를 대행한 이벤트 회사에 최대 2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붕괴 사고 당일 1000명에 이르는 대학생들이 체육관에 모여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 체육관이 집회시설로 사용될지는 건물을 지은 하청업체조차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체육관 건물이라 하면서 최소의 비용을 내가 피만 안 세면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주고 어떤 용도로 쓰는지도 몰랐죠. 마우나 참사 일주일 전 경주에서 가까운 울산에서는 공장 건물 두 곳이 쌓인 눈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해 세 명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리조트 직원들은 사장에게 재설 작업과 관련해 수시로 문자를 보고합니다. 하지만 사장은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리조트 측은 사고 일주일 전부터 코롱 직원들의 지원을 받아 골프장과 콘도의 재설 작업을 하면서도 학생들이 대규모로 수용될 예정인 체육관 지붕은 치우지 않았습니다. 체육관 지붕 위에는 계속 눈이 쌓였고 결국 천정은 무너졌습니다. 체육관 공사는 졸속으로 진행됐고 지어진 체육관 운영과 관리도 불법과 부실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지휘했던 호롱건설 관계자와 리조트 운영을 책임지는 리조트 대표는 사고와 관련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붕괴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표는 그게 여기는 관련이 없죠. 예. 사실상 주인인 거잖아요. 그 체육관의 주인인 셈인데.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체육관으로 지어놓고 학생들을 500명 이상 담았던 집회시설로 사실상 사용했던 그런 관리 책임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건. 그 코롱이라는 회사에서 그 체육관이 몇 명 들어오고 누가 계약하고 이런 것을 대해서 체육관 운영 내역에 대해서 그 대표가 보고를 받겠느냐는 거예요. 가장 높은 처벌인 금고 3년 3개월을 선고받은 사람은 하청업체 대표였습니다.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처벌받은 13명 가운데 10명은 하청업체와 건축사 등이고 대표를 제외한 리조트 임직원은 3명입니다.
학생을 안 받았어야 되고 건물을 용도 변, 불법 용도 변경을 안 했어야 되고 불법 건물을 짓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고 이 코롱이 70%의 책임이 있고 하도급 업체가 30%가 있다면 저희들이 수긍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철골은 저희들이 했고 하다 보니까 책임을 질 부분은 집니다. 코롱 측은 피해자 가족들과 보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법원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코롱은 지불한 보상금 가운데 20억 원을 하청업체에 가압류하고 하청업체 직원과 건축사 등 10명에게도 개개인당 100만 원씩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롱 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상으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엎드려 사죄 드립니다. 사고 직후 마우나 리조트 모기업인 코롱 측은 현장에 내려와 직접 사과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코롱 전 임원이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은 그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합니다. 체육관을 잘못 지었다고만 몰아야지 안전관리도 잘못했다고 몰고 가면 그룹 이미지나 마우나의 장래에 더 불리해질 테니 관리 잘못은 없다고 버티세요. 작년에도 벌써 예 사고 나고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테크노밸리 계속 났잖아요. 젊은 사람들 아마 그렇게 계속 제 생각에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진정성 있게 뉘우치고 두 번 다시 그렇지 않게끔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난다고 보장 없잖아요. 지난해 5월 9명이 숨지고 118명이 부상을 당한 고양터미널 화재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원청인 CJ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하청업체 관계자에게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회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행복한 국민이 목표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막상 새마을운동 중앙회 소유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은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해 무려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지원받고 있는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상가를 운영하면서 임차인들에게 갑질 행태를 벌이고 있는 현실, 조현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운영하는 골프 연습장입니다. 비거리 300야드로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골프 연습장 1층 상가가 모두 비어 있습니다. 벽에는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 증명서가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정서 써라, 못 쓰겠다. 그러면 전부 다 나가라 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안 나가면 뭐 경찰을 부르겠다는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음성이 높아졌죠. 그러면은 걸음을 봐라. 이 골프 연습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55살 김모 씨는 2004년 이 골프 연습장이 문을 열 때부터 상가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했습니다. 2008년에는 빚을 내서 권리금 2억 원을 주고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그때는 골프장 분위기 좀 좋았고 장사 굉장히 잘 됐어요. 저도 장사를 또 그전에는 오래 했던 사람이라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제가 그걸 힘들게 설치면서 이제 뭐 형제들 돈 이제 뭐 가져와서 이제 제가 그걸 시작하게 된 거죠. 지난해 2월 새마을중앙회가 이 골프 연습장을 인수했습니다. 새마을 측은 처음에는 임차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임차인들을 만나자.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서 만났더니 걱정 말아라. 다 임차인들은 다 데리고 간다. 걱정 말라고 해놔서. 하지만 이후 새마을 측이 임차인들에게 요구한 것은 약정서였습니다. 임대보증금에서 매달 임대료를 제하고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는 시점에 나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는 권리금 2억 원을 모두 날린 채 식당 운영을 접어야 했습니다. 제가
코칭에서 약하게 부정받았었어요. 만 10년 만에 나왔는데 진짜 이렇게 응? 박근혜 대통령 패배할 수 없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인체인들 살리고 부정부 응? 이런 거 문제없이 1층에 있던 골프용품 매장과 스포츠 의류 매장 상인 역시 쫓겨났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회라는 우리나라 공익단체가 임대주로 있는 그런 계약관계다 보니까 좀 많이 안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조금 더 사업으로 좀 전개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조금 물건도 좀 많이 사입을 했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믿었던 이렇게 이제 발등이 찍혀버린 거죠. 건물 수유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최대 5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환산보증금 규모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4억 원 이상이거나 과밀 억제 권역의 경우 3억 원이 넘으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보호를 못 받았다는 거죠. 근데 투자를 많이 한 만큼 잃어버린 부분은 더 크거든요. 참 그것도 모순이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다시 이렇게 2014년에 조사를 해보면 뭐 22% 이상이 지금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적용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그 요구들이 상인들한테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업체들은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규모가 작은 매장들은 운영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골프장 상가 2층의 카페가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이 카페에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2013년 월 평균 매출액은 820만 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하루 10만 원 팔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혼자 그냥 있어도 10만 원 팔까 말까인데. 올해 초 같은 건물 3층에 다른 카페가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개장한 카페는 건물 소유주인 새마을중앙회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중앙회는 카페와 함께 식당 임차인을 내쫓은 자리에 푸드코트를 만들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오히려 와가지고 저한테 더 막 사장님이고 뭐 임대료 깎아줬어 얘네가? 아니요 왜요 이렇게 아니 지금 3층이 저걸 해놨는데 임대료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면서 아니 어떻게 2층, 3층 커피숍을 또 만들어? 새마을 측은 또 임대차 보호법 대상의 임차인들에게 이른바 전대차 계약 체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임차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새마을 측이 임차인들에게 요구하는 계약서는 기존 임차인이 전차인의 지위로 전환돼 기존 임대차 계약보다 더 불리하게 하는 약관이라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저촉되는 무효인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대차가 되면은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그 적용이 아주 극히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거는 이제 전대인에 대해서는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집주인,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 그럼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요. 새마을중앙회는 행정자치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마다 1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인터넷 그 홈페이지 딱 보면은 뭐 공동체 뭐 이웃 공동체 그다음에 더불어 사는 뭐 사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자기네들이 더불어 살고 같이 뭐 더불어 같이 잘 사는 이웃 공동체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네 건물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조차도 이렇게 죄인 다루듯이 임차인들이 뭔 그 잘못이 있습니까? 새마을중앙회 측은 뉴스타파의 서면 답변을 통해 모든 일은 전 골프 연습장 소유주가 발생시켜 놓았지만 새마을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최대한 배려 조치했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절차와 권리를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새마을 중앙회.
하지만 임차인들은 그 이웃이 누구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요즘 몰매를 맞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그 속에 성찰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착각으로 버무려진 자화자찬에 대부분의 지면을 바쳤을 뿐 그 어느 곳에서도 미래 세대에 주는 성찰과 교훈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한계에 대해 진솔하게 고백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나갈 길을 밝히는 회고록의 가치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 전당대회에 나선 주자들은 또 다른 면에서 성찰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노와 비노로 갈려서 서로에게 독설과 비난을 퍼부을 뿐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세력에 대한 성찰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찰은커녕 서로에게 비열하다, 야비하다, 저질토론이라는 말을 하기 바빠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한 채 TV토론이 끝나는 적나라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대표 후보들은 우리 민주주의와 민생의 재앙으로 다가온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것, 그리고 그 지독한 5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다시 탄생한 것.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이렇게 국민을 절망시키는데도 새정치연합에 기대를 걸지는 못하는 현실에 대해, 특히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한 역할에 대해 치열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성찰과 고백이 없이 상대에 대한 폄하나 어설픈 장밋빛 청사진으로 값싼 한 표를 얻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나마 있는 새정치연합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없애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